근데 로스타크가 지금 그래요. 이제 이 멘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난 쌀먹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.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. 그거는 뭐 내가 뭐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사는 아니니까. 근데 질겜 가는 사람은 골드볼 생각하면 안 돼요. 이 사람들은 그냥 강화할 생각을 해야 돼. 이게 뭔 말이냐면은 로스타크가 상위 컨텐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화를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강화 때려박는 재화를 줘 지금 계속.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네? 내가 이거 줄게, 강화나 해? 골드? 어림도 없어.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? 지금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드를 벌 수 있는 수단은 버스밖에 없어요. 이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즘 방송에서 내가 체감을 하는 게 1560 이상을 찍어놓고 보석이 7렙이야 본캔데. 왜? 강화 재료는 퍼주거든. 더보기 하면 빠바바박 주잖아 막. 템랩은 어영부에 올라와. 근데 레벨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거 누르는 골드 플러스 뭐 면파 부족하면 면파도 좀 누르고 악세도 좀 맞춰주고 하니까 정작에 보석 맞출 돈이 없는 거야. 방송 시참을 해보면은 본 캐릭이 1560 이상으로 올라갔는데도 보석을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야. 최근 커뮤니티에서 싸웠잖아. 뭐 싸우더만 뭐 18각 카드. 야 이거 되겠냐. 막 어영부영 레벨업은 되는데 수박 카드 수급 마리 상점에서 불가능이고 막 이래버리니까. 근데 뭐 님들도 알다시피 레벨 올렸다고 거기 윗대가리에서 골드 더 퍼져버리면은 이건 또 인플레 생겨. 왜냐면 밑에서도 돈이 또 그만큼 나오고 있으니까.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요? 말의 맥락을 또 못 읽네 수박. 그러니까 내가 위대에서 뭐 골드를 주라고 했습니까?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요. 예? 우리가 누가 칼 들고 이렇게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나서 수박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? 이런 상황임을 그냥 토킹을 하는 거예요. 예?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 계속 고조돼가지고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품 물고 뭐라고 찡찡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올게 온다. 올게 온다. 쌀먹이 문제가 맞지 않냐고? 현금거래 약간 위반이라고요? 그건 맞는데 쌀먹들이 욕을 처먹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약간 위반을 해서 처먹는 게 아니야. 뒤지게 강하는 애 옆에서 강아 왜 함? 어차피 위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? 효율 따지셈! 나는 이번 달에 뭐 100만 골 벌었는데? 쯧쯧 이스라라니까 쌀먹들이 욕쳐먹는 거야. 아 솔직히 쌀먹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? 안 해요. 모든 RPG 게임에 현금 거래 없으면 솔직히 그림은 망한 거라고 봄. 나도 그게 내 생각이긴 한데 RPG 게임을 진짜 여러 가지를 돌아다녔는데요 쌀먹이 없잖아? 그러면 사장님도 없어. 쌀먹들이 돈 될 것 같으면 우르르 가. 그러면은 게임 부피가 커지니까 이제 사장님들도 하나하나 들어온다고. 여기서는 내가 어깨 좀 펴보겠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듯. 사람이 결국에 많으면은 RPG 생태계지 이게. 에이 방송하는 사람은 사장님으로 끼면 안 돼요 솔직히. 어차피 게임하는 님들한테 후원받아서 쓰는 돈인데 그게 사장님입니까? 방송하는 사람은 사장님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님들이 사장이지. 형님 로아한 지 18개월 차 유저입니다. 주변의 지인들이 다들 로아끼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데도 받아들이라고 하더군요. 이자님이 보시기에 제가 로아끼인 걸까요? 일단 보니 거 봐달라고 하는 순간 로아끼인 것 같네요. 아 봐볼까요? 로아끼라고요? 아닙니다. 님은 응애예요. 근데 로아끼는 로스타크를 그냥 졸라 한 해서가 로아끼가 아니라 로스타크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을 때 입에서 거품이 생기고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막 이러면은 그게 로아끼야. 질병이거든 그게? 옆에서 친구가 아 요즘 로스타크 패치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뭐? 이 정도면 됐지 다른 게임 봐봐! 이러는 순간 그게 로아끼예요. 로아끼 판별 가능하냐고요? 아이 물어보지 마. 아이 이런 식으로 스펙 상담 하지 마요. 아 물어보지 마. 아 오늘 나 숙제할 거야. 이다님 이카콜라로 유튜브 하나 올리죠.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. 유튜브 터트릴 일 있냐? 제 유튜브에는 로아 찬양 영상만 올릴 겁니다. 아시겠어요? 이대로 가면 강선이 형 나 죽어. 약간 요런 느낌? 근데 님들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저번에 메남미 사태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업데이트 될 때쯤 게임 오신 분들 있죠. 돈 적당히 써라 나중에 후회하고 뭐 점리만이 하지 말고 그냥 딱 본인이 즐길 만큼만 쓰세요. 진짜 메남미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. 메이플도 250제템인가 나왔잖아. 로스트아크의 문제가 아니라 님들 게임이면은 어쩔 수 없이 템랩 구간 리셋이 한 번씩 들어가야 돼. 소프트 리셋이 맞잖아.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때 현타가 한번 와. 그러니까 좀 적당히 쓰세요. 그럴 때가 이제 좀 다가오고 있어. 그렇다고 막 전처럼 뭐 미친 풀 리셋 이렇게는 안 들어갈 거야 아마. 아 카드는 리셋 안 하겠지. 보석도 살릴 것 같지 않냐? 보석을 리셋으로 건드리기에는 거래 가능 재화인데 가치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. 그러니까 멸화 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? 1600 이후 스펙업부터 과금률도 심하다고요?
소신발언합니다. 예, 다른 게임이면 몰라도 로아는요 과금 유도는 본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. 뭐? 이 정도면 됐지. 다른 게임 봐봐. 이러는 순간 그게 로아끼예요. 아니 이건 로아끼가 아니라 들어봐. 일단 들어봐. 내가 생각하는 과금 게임은 난 이게 과금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. 특정 게임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게임 거의 다 그래. 그리고 나머지 아 이 게임 과금 안 하면 못한다 이런 거는 개인 욕심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겨버린 거야. 그냥 나는 좀 그렇게 판단함. 나는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 욕심이 요만한 거야. 이게 이겨버리잖아?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과금이야. 옆에서 뭐라고 해도 과금 게임이라고 해. 리니지처럼 과금 안 하면 나는 리니지는 따로 생각해요. 님들은 리니지를 마냥 욕하잖아. 나는 리니지를 이렇게 생각해. 게임은 아니야. 일단 게임은 아닌데 현실에서도 골프 같은 고가의 취미 있잖아. NC가 그걸 노렸다고 생각함.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. 그냥 어느 순간 나는 NC를 욕한다기보다는 쟤네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. 어쨌든 시장 확보야 그것도. 야 솔직히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돈 자랑할 만한 게임이 어딨냐? 무조건 NC지. 야 루스타크에서 수박 몇 억 박아봐. 형님 대접 받냐? 이거 무조건 극후입니다. 이거 무조건 후자야. 이거 리니지에 10억 박아도 형님 소리 못 받지 않냐고요? 야 님들 무슨 10억이 장난이냐. 아무리 리니지여도 10억 박으면 형님 소리 나와요. 장난하나. 야 무슨 야 님들 아무리 리니지 거려도 야 10억이면은 나도 리니지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야 님들 리니지 10억 들고 가지고 계정 하나 떠가지고 거기서 패키지 두 달만 질러도 형님 소리 들어요. 10억이면은 근데 문제는 그 두 달이 끝이라는 거. 그게 문제인데요.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불과 내가 지금 33살인데 내가 20대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 100만원 씁니다 이러면은 수박 몇천명 봤어. 진짜로 이게 불과 13년 지났는데 오늘 1억 박습니다? 시청 안 나와. 아 그냥 쓴갑다 이래. 이게 수박 사이버 인플레가 존내 심해져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뭐 리니지 망했다 뭐 어쩐다 해도 결국에 사람이 많아. 왜? 거기에 돈 쓰는 사장님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아래 누가 있어? 낙수효과를 바라는 아기새들이 졸라게 몰려있단 말이에요. 리니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. 윗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니면은 절대 안 망해요 절대로. NC 주가는 왜 폭락했냐고? 아 여기 자 잠깐만 이거 종토방 아닙니다. 그냥 우리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. 로아가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흠겜 소리 듣고 콘크리트 유저 굳건한 거는 내가 봤을 때 초심 안 잃은 게 커. 뭐 밸런스 패치고 뭐고 이런 기술적인 어떤 능력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얘네는 게임을 우리랑 같이 만들어 가려는 게 초심이잖아. 그거 안 잃은 게 제일 크지. 에 로스타크 초창기에는 어떤 경험 부족 아니었을까? 뭐 스마일게이트가 MMO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지 뭐. 난 그래서 로스타크에는 좀 뿌리 내릴 것 같아. 뭐 딱히 뭐 없으면. 솔직히 로아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잘 저은 것도 잘 저은 건데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몰린 느낌 아니요? 시즌1에 비해서 시즌2로 넘어왔을 때 어떤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뭔가 패치하고 뭔가 발전된 거는 맞는데 그냥 분위기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. 그냥 내가 시즌1 때부터 느껴온 거는 얘네는 그냥 피드백하면 피드백 항상 잘 들었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늦어도 운도 좋지. 이게 로아 에스더 장비도 마찬가지야. 이게 로아 에스더 장비 말하면 뭐 리니지니 뭐니 이야기 나오는데 솔직히 에스더 장비 없어도 던전 깨는데 지장 1도 없거든? 그렇다고 해서 에스더가 있다고 무식하게 막 존내 개박살 내고 또 그 정도도 아니야. 난 딱 그냥 로아가 딱 선 잘 타고 있는 것 같아. 딱 그냥 강선이 형이 운이 좋은 게 돈이 적당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무식하게 많은 사람이 뒤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친한 게 천운이 아니었을까? 나는 개인적으로 꿈꾸는 게 루스타크 백뷰 시점 풀 3D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. 그것도 좀 재밌을 듯. 논타겟으로 약간 차라리 콘솔로 나왔으면 좋겠어. 적어도 콘솔로 나오면 돈질할 게임은 안 될 테니까. 루테란 전기라고 콘솔로 개발 단계라고 했나? 뭐 개발 중이라고 했나? 뭐 그러지 않았나? 이다님은 라오나 어쌔신 크리드 같은 스토리 게임은 별로 성이 안 가십니까? 야 내 스팀 목록을 보여줄게. 나 좋아한다니까 그런 게임. 닥소, DJ 믹스 이건 내가 안 했고 엘든링, 테트리스 이거 내가 안 했고 서브노티카, 대가, 바숑 종류별로 다 있고 왜 두 개밖에 없냐?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안 했고 에일리언, 아이솔레이션, 어쌔신 크리드 덩덩덩덩덩덩 나 게임 좋아해. 아니 바숑 1, 2, 3, 4 다 했는데?
복돌이로 했냐고요? 아니 수바 라이브러리에 있으면 내가 게임을 산 거잖아. 항상 나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방송 화면을 바라니까.